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제 그 연결호 문제인데, 연결호도 일반적으로 한 3, 4수 정도면 이제 대부분이 끝나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최근이라기보다는 그 문장이 길어지는 문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연결호는 기본적으로 끌 때는 연결호와 연결호 사이에 앞뒤 문장, 앞뒤 문장 이렇게만 읽고 가는 것이 가능해요. 그게 이제 기본적이에요. 근데, 연결을 사이에 놓고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읽었는데, 근데 연결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연결어가 여기 있다, 그렇죠? 이제 별도의 문장인데, 그럼 이 두 개만 일단 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봤는데도 연결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 이 위줄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제 유구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첫 문장을 봐서 바로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좀 그 뭐라고 할까, 좀 답이 빨리 나오지 않을 정도의 길이는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럼 적정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이제 대부분 이제 논리적인 분들이 좀 더 많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문별로 좀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같은 게 이게 지금 좀 길다는 거는 보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놈이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거는 이 앞문장하고 이 사이에가 있는 걸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을 때 거의 그 보지 않고 그냥 내려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저는 뭐라고 우선 단정을 짓고 가냐 하면은, 그 포이그잼플이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기본적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 그렇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특정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떤 걸로 흘러간다 하는 게 거의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우선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외운다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좀 접해야 돼요. 이 서포즈를 보면요, 서포즈는 가정하자죠. 가정해보자.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서포즈 대신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을 해보자. 이렇게 나와요. consider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가정해보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보자. 예를 보면, 이 개념으로 거의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은, 이게 나왔을 때는 저는 보지 않고는 아니지만, 보지 않고 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자체를 봤을 때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바로, 예를 들면 가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어떤 경우냐면, if니, 그죠, in이니, 웬이니 이런 경우도 대부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가 꼭 for example이 아니라 반면에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앞에서 이게 하나가 우회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다. 그러면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면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for example 아니면 on the contrary, however 이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쫙 연결이 쫙, 그, 나열이 된다 그랬더니, 인어디션의 개념이 가능하겠죠. 그건 이제 읽어서 구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가봅시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욕하잖아요. 그죠? 무슨 편법도 저런 위험한 편법을 쓰는가. 이럴 테니까. 그러면은, 첫 문장을 보고,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안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The psychologist had noted a strong difference. 여기서 봅시다. 심리학자가 인식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차이를 얘기했죠. 강력한 차이점을 인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부분을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차이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차이점이라는 얘기는 이 A라는 것이 있다, 그럼 B라는 것이 있다는, 여기서는 반면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면에. 그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여러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반면에가 그냥 눈에 이게 들어가요. 왜냐면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 전체를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흐름이 여기서 파악이 되잖아요. 강력한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The separate Western from Chinese thoughts. 이제 서양과 중국의 동양하고 써주면 좋을 텐데, 서양하고 중국하고 조금만 딱 해면 한국이나 일본은 뭐 어쩌라고 이 시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사이, 이제 사상을 여기서도 봐보세요. separate이라는 거. 여기서 이 separate이라는 단어 자체를 가지고도 일이 연결시키는 게 가능하고요. difference 가지고도 일이 연결시키는 게 가능해져요. 그럼 차이점이 있다. 그럼 차이점이 있다고 했으면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고 반면에 어디에서는 어떻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아니건, 왜냐면 여기에 이 콜론이즈 케이스가 아니고 콜론이즈에서는 같은 내용이에요. 부연 설명이 되든가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 다른 언어를 쳤을 때 그러면은 동양, 서양에서의 예, 동양에서의 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서포트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합니다. 대리하라고. 유세 퍼슨, 네가 사람을 본다고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는 사람을, 그래서 빨간 신호등인데 통과해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본다고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은 어떻고 동양인들은 어떻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이 부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내려간다 하는 거예요. 인 컨트레스트.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인을 포함한 동양 사람들은 안 뭐하는 것도 들리는데 훨씬 더 모호하게 믿는다, 대체하고 믿는 경향이 있는 거라고. The driver has been forced. 이 운전자가 뭐했다고 forced. 이제 근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이 부분에서 이미 정해졌다 하면은 이 중간은 다 읽지 않고 이거 확인했으면은 대전은 여기서 끝났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그냥 한번 봐보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봐봐요. 이 부분을 봐보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봐봅시다. 이 문장은 읽었으니까 온전히 구조하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뒤로 가면은 어쩌면 he's transporting, 여기서는 동양이 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는 transporting someone to the hospital, 누군가를 병원으로 이동시키나 보다. 그러니까 빨간불 무시하고 가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어쩌면은 he's going to school to pick up a sick child. 아픈 애를, 그죠? 아픈 애를 태우려고 학교에 가나 보다. 그러니까는 빨간 신호등 위반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해준다 하는 거죠. 얘기하면 뒤로 갑시다. The person is behaving badly. 그 사람이 안 좋은 행동, 그러니까 이제 결국 빨간 신호등을 이제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커서 왜냐하면은 He is responding to the situation. 그가 상황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상황이 결국 학교에 아픈 애를 태우러 가는 거, 병원에 어떤 사람을 이송하는 거, 이거 자체가 급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놈하고 이놈하고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데 인어디션 건되면은 뭐 그 다른 목적 때문에 구체적인 목적이 나왔을 때 인어디션은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인하고서 달리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놈이 들어가야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이거를 지금 표현만 달리 해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진짜 급한 상황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And not because he is responsible. 그가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 서양분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무책임한 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까지 읽고 끝내는 게 가능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맞는 거야. 그거 따라서 인과관계도 아니고 likewise 유사하게 그런다면 이와 비슷한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뭐가 포인트점이 안 맞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는 지금 여기까지 풀면서 시간이 제가 얼마나 걸렸건 간에 이거는 제가 다른 부분을 설명하면서 걸린 거고요. 여러분들 직접 알았다 그런다면은 뭐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쉬워진다 하면은 이 컨트레스트가, 인 컨트레스트가 들어가면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첫 문장에서 대조가 흘러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문장에서 대충 감을 다 잡아버릴 수 있도록 첫 문장에서 표시된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경우는 주제 제목 뭐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좀 편하다고. 이제 연결하는 것은 흐름 것 관련해서 무척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딱 연결이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게 적용되어지면은 건너뛰고 갈 부분, 반드시 읽어야 될 부분이 정해진다는 거. 시간을 절약하는 데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36번이 좀 긴데요. 36번이 긴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면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 첫 문장, 한 문장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대책이 없어져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 A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우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야 된다. 그럼 시간 그 확실하게 깨진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또 그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또 읽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은. 그럼 이제 가봅시다. 네, 가보는데 이건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가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중에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답이 흔들려요. When you examine individual behavior and the impact of perception on the behavior, 우리가 조사해서 보면 개인의 행동을 조사해서 보고 각각의 행동이라고 봐도 되고요. 개인의
행동조사 요구로 그것에 영향이죠. 그 행동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조사를 해보면, 저 새끼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럼 저의 행동은 어떤 인식의 결과일까? 어떤 인식이 저런 행동을 하고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그럼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볼 때 뭐냐면, 부사절이 나왔다면 부사절보다는 주절 부분은 항상 포인트를 보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see what they wanna see or attempt to see. 사람들이 자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보도 훈련되어진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 자기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in terms of human relationship,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the manager must try to understand. 이제 관리자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The worker's perception of reality.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죠. 그래서 worker's perception of reality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만 봐요. 관리를 잘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관점, 그 현실적인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에 들어가려고 뭐냐면 따라서가 돼요.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대업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대업고 말고는 유사하게 그런다면, 유사하게 그런다면 또 이제 뭐 특정 방식으로 보는 거 이런 게 나야 되죠. 하우의 그러면 뒤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건 아닌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전해도 일단 답은 50%는 적당한 겁니다. 뒤로 갑니다. 여기 일단 말고는 others 그렇지 않으면은 they will resort to such perceptual trap. 그들이 기대게 된다,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인식의 어떤 덫에 그냥 기대게 된다는 거죠. Assertive perception and stereotype. 뭐와 같은 것이냐면은 그 선택적인 어떤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스테레오타입이라든가. 근데 이번을 봤을 때 하벌리 레스터가 해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를 읽지를 않나요? 읽지를 않고 여기서 일단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무조건 그 포이즌풀이 들어가게 돼요. 포이즌풀. 예를 들면 대표 인스테드로 대신에 이건 아니죠. 이 뒤에 보면은 대신에 여기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언급이나 뒤에서 어떤 사람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실험이 되는 거예요. 실험이거나 아니면 사례거나. 왜? 여기서 뭔가를 언급해놓고 여기서 왜 개인의 어떤 사람 이름을 꺼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그 자신의 어떤 그 인식의 덫에 걸리는 수가 있어. 그러면 레스터는 말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길준이는 말이야.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오길준이라는 강사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뒤에 이제 여러분이 뭐 읽으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스킬에 대해서 훈련이 됐다. 그럼 여기서는 스킬로서 무조건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거. 이러면 답이 빨리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의존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한 such, what, as 이렇게 나옵니다. as, 이와 같은 그러한 인식의 덫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 인식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 고정관념이라든가 이와 같은 인식적인 덫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은 하비 레스터가 새 이제 종업원인데 종업원인데 이상한 having trouble, has been having trouble messing his new job. 그 새로운 일을 그 통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례가 이제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례가 나와야 돼? 인식의 덫에 걸리는 사례가 나아지는 거예요. 뒤는 이제 다 읽으면서 하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조를 하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빈칸에서는 무척 다양하게 간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든가 뭐하든 하면 무조건 깨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3점짜리 그 고난도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나중에 그것까지 해놓을게요. 6월하고 9월하고 수능 문제를 다 비교를 해서 제가 찍어놓을게요. 6월 문제는 쓰레기 문제였고요. 9월 문제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계 문제 쪽을 보자면은 10월 거는 그 무리수를 뒀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출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10월이 아니라 수능 문제는 빈칸 문제가 그 난이도를 따라서 개판이었다 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출제를 하는데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까지를 냈다 하는 거죠.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